부럽냐? 부럽긴 그냥 본 거야. 더 가자. 니네 이런 이거는 평생 해봐야 이건 니네 연습생이야 평생 해도. 야 아니 우리 하기로 해서 모인 거 아니야? 그럼 근성은 가지고. 언니 지금이 타이밍이야. 빨리. 뭐야? 아 언니. 아 왜 그래요? 아 문별이 왜 배 끌어안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자빠지려니까 진짜로 자빠지는 거야? 아 아니에요. 장이 가스가 찬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괜찮아요? 참 지롤하고 자빠졌다. 진짜 지롤하고 자빠졌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기다려봐. 약국 가서 가스 빼는 약 사올 테니까. 야 걸그룹 이 가스 진짜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아 진짜 아유 아유. 잘했지. 아, 진짜? 역시 언니야. 신발 짱. 오케이. 언니 배고프지 않아요? 또? 아 족발도 뺏겨서 하나도 못 먹고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느라 못 먹었잖아요. 딱 죽을 것 같아요. 오 그치. 언니 저기 햄버거 집. 언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뭐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응. 안 돼. 아 언니. 진짜 딱 아. 사서 햄버거 사서 딱 반만 나눠 먹어요. 응? 딱 반만. 맛있겠다. 치킨 먹어봐. 오. 오 맛있겠다. 진짜. 딱 반만 먹어. 딱 반만. 안 돼. 언니 이거 왜 시켰어요? 반만 먹어요. 냄새 맡아봐 냄새. 냄새로도. 냄새 맡아봐. 얼마나 먹고 싶어. 딱 반만 먹자. 딱 안 돼. 먹고 싶지. 좋아. 먹고 싶지. 아니야. 안 돼. 수정 안 돼. 왜 시켰는데 딱 반만 먹자. 딱 반만 먹자. 딱 반만. 진짜 딱딱 5,50 반만 딱 약속? 너 만약에 한 입이라도 넘어가면 어떡할래? 사람도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너 사람 아, 아니면 큰일 난다.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어, 언니 저기 뭐하냐 뭐하냐. 뭐야? 너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것 같아. 아이씨 너 왜 시작장 찔렀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일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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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언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근데 나 이거 정말 너무 먹고 싶어. 아 난 진짜 구제 불능인가 봐요. 언니 우리 이거 맛만 보고 뱉어요. 너무 아깝잖아. 이거 하나에 5,000원이 나오는데 그냥 맛만 보고 뱉는 것도 안 될까요? 그래 수정아 맛만 보고 뱉자. 본격적으로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할 말 있는 멤버가 있나요? 어, 예. 문별 양. 어떤 얘기죠? 저는 오늘부터 랩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어, 래퍼로 도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 좋습니다. 예, 그 우리 문별 양이 래퍼로 도전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이제 무대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우리는 스타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도 아득해. 자 이제 두 번째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 중에 두 번째 합격자는 누굴까요? 축하합니다. 바로 문별! 네 축하합니다. 문별 양이 더5의 두 번째 합격자가 됐습니다. 예. 자 아주 신선한 무대를 보여줬는데 말이죠. 성과가 있었네요. 얘들아 간만에 우리 맥주 한잔 때릴까? 내가 살게. 야 콜콜?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분 다 다운되고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야,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해야지. 응?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하자고. 언니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쩌자고. 우리도 나가? 그게 아니잖아. 언니 그때 대표님이랑 둘이 나가서 무슨 얘기했어? 뭐? 별이 언니 대표님이랑 따로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랩하면 데뷔시켜주겠다고. 래퍼하자고 꼬드긴 거 아니냐고. 맞나 보네? 언니가 설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얘기해봐. 대체 왜 바꾼 건데? 왜 바꿨냐고? 왜 바꿨냐고? 니들이 뭘 한다고? 제가 왜 랩을 해요? 하기 싫은가 봐. 하기 싫으면 관둬. 너무하시잖아요. 갑자기 보컬을 포기하라고. 솔직히 네가 수정이 쓸기보다는 실력이 딸리잖아. 메인 보컬이 넘쳐나. 그건 너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대표님. 마음대로 해라. 계속 래퍼로 남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예예. 나는 지금 랩을 하고 있지. 여기는 연습실. 너도 나도 놀아봐요. 랩을 해요. 모두 소리 질러. 야, 이거 그게 어제 쓴 계획이야? 네. 너무 올드 안 돼? 3일 썼는데. 아, 너무 올드해. 3일은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악센트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 이제 뭐 딜리버리 뭐 이런 딕션 같은 거는 네. 잘 들리는데 네. 이 전체적인 이 구조가 너무 이 촌스럽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보컬만 생각했던 내가 너무 쪽팔리고 상황이 쓰레기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래퍼에도 실력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말 못했던 거야. 니들한테 언니로서 너무 부족한 게 쪽팔려서. 나는 랩하면 데뷔시켜주겠다고 대표님이 말한 줄 알았어. 그래서 특혜라고 생각해서. 알아, 니들만. 야, 우리 오늘은 넘어가자. 소미랑 소희도 없는데 자꾸 내 얘기하니까 너무 구리다. 그래요.